안녕하십니까.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마이닝에서도 중요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연관성 분석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관성 분석 기법은 어떤 사건이 또는 특정 상품의 구매를 말하죠. 얼마나 자주 동시에 발생하는가를 표현하는 규칙 또는 조건을 분석합니다.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했죠. 장바구니 분석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한 장바구니 안에 어떤 상품들이 담겼는데 그 상품들이 지지도와 신뢰도와 향상도가 어떠냐는 겁니다. 그래서 연관성 분석 기법 이러면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가 있고 개별 공식들이 있어서 풀이형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지지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지도는 두 품목의 동시 구매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분석합니다. 한 장바구니 안에 두 품목이 얼마나 동시에 담기느냐를 분석하는 게 지지도입니다. 그래서 지지도로 공식을 보면 전체 트랜잭션 분에 A와 B가 동시에 담겨 있는 트랜잭션 수. 심플하죠? 그래서 전체 분에 AB의 교집합의 D를 확률입니다. 이 P는 확률이란 뜻이거든요. 곱하기 100을 하면 이제 퍼센트가 나오겠죠. 몇 프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신뢰도. 두 품목 간의 연관성의 강도를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 있게 연관성을 입증해 주냐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기 예를 보면 A로 인하여 B가 유발될 확률, A로 인하여 B가 유발될 확률이 신뢰도입니다. 그러니까 A로 인해서 B가 일어날 신뢰성을 평가하는 거죠. 값이 클수록 동시 발생에 대한 연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고, 이 부분이 지지도하고 좀 틀린 겁니다. 지지도는 한 장바구니에 두 개가 동시에 얼마나 담기느냐를 평가하는 거고, 신뢰도는 A로 인해서 B가 얼마나 유발됐냐, 즉 A 때문에 B가 장바구니에 얼마나 담기느냐, 이걸 평가하는 게 신뢰도입니다. 공식을 보시면 A를 포함하는 트랜잭션 수 분의 A와 B를 모두 포함하는 트랜잭션 수. 지지도에서는 전체지만 신뢰도에서는 유발인자, 그 유발인자 A를 여기다 써줍니다. 그래서 PA분의 PA 교집합이 오는 거죠. AB 교집합이 와서 곱하기 B라고. 이거는 특별히 이런 식으로 확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A로 인해서 B가 유발될 확률. 이거를 놓으면 이런 느낌이 가죠. 이런 느낌이 되죠. 분위기가 그죠? 이렇게 해서 좀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답안지 표시할 때 이런 전문 용어들을 써주는 게좀더 고득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표기를 한 거고요. A로 인해서 B가 유발될 확률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향상도입니다. 향상도는 두 품목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합니다. 상관관계를 분석합니다. 향상도가 1이면 두 품목은 독립적이다. 서로 아무 상관관계 없다는 겁니다. 연관관계 없다는 거고요. 향상도가 1보다 크면 A는 B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상관한다. 즉, A 때문에 B가 신뢰도가 유발될 수도 있고 서로 지지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A가 B한테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향상도가 1보다 작으면 A는 B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우산과 양산이 동시에 구매될 확률이나 또는 우산이 양산을 유발시키는 신뢰도가 높진 않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A라는 상품이 B에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서로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의미 있는 연관규칙, 즉 향상도를 밀어올리려 그러면 값이 1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값이 1 이상인 것들을 머천다이징을 MD를 상품 배치를 같이 배치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충동 구매를 유발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향상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향상도 공식은 A 포함 트랜잭션 수 곱하기 B 포함 트랜잭션 수 분의 A와 B를 동시에 포함하는 트랜잭션 수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곱하기 all 전체 트랜잭션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PB분의 신뢰도, 이게 신뢰도죠, 신뢰도. PB분의 신뢰도 곱하기 전체 트랜잭션. 거기다가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가 나오죠. 이 공식을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지지도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신뢰도를 구하고, 그 다음에 향상도를 구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도가 구해지면 그 다음에 신뢰도를 또 구하고 그 다음에 향상도를 구하는 이런 순서로 답을 구하시면 서로 데이터를 서로 활용하면서 답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